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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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일부터 명절인데, 코로나 조심하면서 즐거운 명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이 있어서 화장을 했어요. 앞니 사이에 뭐 꼈다고? 저는 하리보 스타믹스 클래식 이 젤리를 먹습니다. 지금 제 노래가 카카오 퓨뮤예요? 어우, 감사합니다. 저요? 한복은 뭐지? 옛날에 유치원에서 입고 오라 해가지고 어렸을 때 입어봤는데. 저는 시골에 안 내려가요, 이번에. 제 하리보 초보라고요? 클래식 곰젤리? 아, 전 약간 스타믹스파여가지고. 여기에 제가 추천해드리는 맛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하트. 이것도 맛있고요. 이 계란이 진짜 맛있어요. 제 머리색은 지금 물이 많이 빠졌는데 갈색이랑 약간 회색이랑 합친 색이라고 하셨어요. 미용사님, 그 디자이너님이. 차에서 스타벅스 먹으면 멀미 온다고요? 맞아요. 저도 젤리 차에서 먹으면 좀 멀미 오던데? 여러분, 이 하트 맛도 맛있습니다. 아, 제가 반지 맛, 제가 순서를 매기면 이 반지 맛이 조금 맛없어요. 곰젤리가 그 다음인 것 같아요. 저 맨날 먹을 거 얘기할 때만 신나는 것 같아요? 다들 그러지 않나요? 다들 그런 것 같은데? 하리보 이거 먹을 때 버벅 해달라고요? 허억! 전 허억으로 할게요. 반지도 맛있어요? 저 피어싱 구멍, 여러분. 이거 보여. 많이 없어졌죠? 근데 이거 진짜 물이 안 나와요, 여러분. 제가 이거 유튜브에 올렸을 때가 이거 피어싱 빼고 그 다음날 바로 실험을 해본 건데 이거 진짜 안 나와요. 저도 너무 궁금했거든요? 저 오늘 저녁 뭐 먹었냐고요? 저 오늘 GS 도시락 고기 반찬, 고기가 많구나 도시락인가? 그거 먹었습니다. 그거랑 순냉면. 피어싱 괜히 뺐어요? 피어싱 한 개도 나요?
이거 좀 의견 듣고 싶긴 했었는데. 앨범 예정이요? 제가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음악으로 찾아뵙는 거.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알겠죠? 여러분, 내일 뭐 해요? 이번에는 시골에 다들 많이 안 내려간다던데, 맞죠? 내가 안 내려가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네, 여기 작업실입니다. 제 작업실. 작업실. 내일 알바 가요? 진짜. 아, 빨간 날에 알바하면 진짜, 진짜 싫은데. 내일 야간 출근이에요? 뭐야. 돈더 많이 줬으면 좋겠다. 내일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니까 알바 무슨 일이야? 저는 빨간 날, 그 패스트푸드점 일하러 가본 적 있거든요. 빨간 날일수록 은근히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패스트푸드를 진짜 많이 사가요. 그리고 심지어 패스트푸드점에서 그, 뭐, 설날 세트, 막, 이런 게 나와요. 설날 세트, 무슨 세트, 추석, 설마, 뭐, 추석 세트, 한가위 세트. 그러면 이제, 거기 안에서 난리 나는 거야. 진짜, 너무 힘들고, 하기는 싫은데, 막, 엄청 힘들고. 그래서 미라님 알바 째고 무대 위. 그래서 무대 째고 알바 위로, 무대 위로 왔습니다. 코나 왜 좋아하냐고요? 제가요, 사실은요, 기억력이 진짜 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코난을 사실 똑같은 에피소드를 봐도, 그, 범인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코난을 좋아해요. 봐도 봐도 너무 새롭고, 너무 재밌고, 범인이 또 누굴까? 이런 생각하고, 이러니까, 전 너무 새롭습니다. 그래서 코난 좋아해요. 근데 저 요즘에 다른 거 봐요, 여러분들. 요즘에 저 원펀맨이라고 원펀맨 아세요? 원펀맨 보는데. 원펀맨 진짜 너무 재밌어요. 진짜. 진짜 완전 히어로.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언니 혹시 이대축제 오실 계획 있으신가요? 저는요,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저는 제가 제그 본교인걸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죠. 제가 원피스는 그게 세계관이 엄청 크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손을 못 대겠던데? 근데 원피스는 안 보면은 절대 안 되는 거라 해서 저는 좀 이번 연도 안에는 원피스나 나루토 둘 중에 하나를 좀 보고 싶긴 합니다. 제가. 그 원펀맨 그 대머리 맞아요. 원펀맨. 그 너무 수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대머리가 됐다는 그 원펀맨. 그것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수련을 너무 열심히 해서 대머리가 되는 지경까지 온게 너무 완전한 히어로. 저 최준님 알죠? 약속 이거 하잖아요. 이렇게 뜨는.
나루토 되게 얘기 많네. 슈붕 대 팟붕? 저는 슈붕입니다. 저는 슈붕을 좋아해요. 요즘에 슈붕 맛있는 곳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슈붕을 좋아해요. 그리고 미란이 언니 혹시 버블티 좋아해요? 저 버블티 좋아합니다. 옛날에 한때 타로 버블티에 꽂혀가지고 타로 버블티만 먹다가 또 어느 날은 로얄 밀크티에다가 버블을 넣은 거를 먹다가 또 어느 날 얼그레이 밀크티에다가 버블이 들어간 걸 먹다가 되게 버블 들어가면 그냥 사실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약간 밀크티랑 섞였을 때 제일 맛있다. 인정이다. 헌터 X 헌터 N이 꼭 보세요. 어, 되게 재밌나 보네. 저 파랑딱지 언제 붙냐고요? 제가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 파랑딱지요. 그게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바뀌었대요. 신청을 해야 한대요. 근데 제가 그거를 신청하려고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지금 사립탐정으로 돼 있어요. 제 그 인물 프로필이. 근데 사립탐정이어서 그런지 저한테 안 붙여주세요. 파란 딱지를. 저도 그게 사립탐정이 문제인가? 사립탐정이 문제인가요? 인스타 파트너 신청을 해야 된다고요? 그거는 뭐지? 그냥 신청은 안 돼요? 파트너 신청? 그래갖고 저는 제가 사립탐정은 안 킹정 안 해주시는 건가? 해가지고 근데 또 사립탐정을 바꾸고 싶진 않은데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Q&A 다시 할까요? 민초 좋아한다냐는 질문이 많은데 저 민초 좋아하죠. 민초 엄청 좋아하는데 그거 전문회부터 그 민트 초코 라떼 그거 제가 엄청 샤라웃 했거든요. 그거 민초가 치약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민초가 치약 맛이다? 유니크하다. 민초가 치약 노 유니크하다. 유니크하다로 여러분 인정해 주세요. 오뎅 대 붕어빵 대 컵볶이. 지금 현재로는 컵볶이가 맛있는 것 같아요. 뭔가 떡볶이가 오뎅이랑 붕어빵보다는 약간 여러분 죄송합니다.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슈팅스타 아이스크림 안 좋아하실 거라 믿습니다. 슈팅스타는 약간 옛날에 많이 좀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슈팅스타가 약간 유명했던 시절. 약간 팅글탱글 이렇게 입 안에서 이런 뭐 도는 것들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좀 먹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먹는 것 같은데. 최애 라면? 저는 육개장 사발면이 아닌가 싶어요. 그건 놓칠 수 없어.
진짜. 존경하는 래퍼 누구인가요? 저는 제 유튜브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영떡님 진짜 좋아요. 영떡. 그의 음악은 뭔가 유니크하고 굉장히 독창적이고 뭐랄까 뭔가 심금을 울린다 해야 되나? 이 전율을 숨길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영떡 되게 즐겨 들었는데 그쵸? 육개장은 작은 게 국룰이죠? 소화 ASMR이요? 그거 여러분 소화 ASMR이 아니라요 물을 많이 마시고 그 복식 호흡을 하면 그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러고 다시 해봤어요. 근데 그게 소리가 엄청 크게 나는 거예요. 그물 찰랑거리는 소리가. 이 안에 거의 파도가 있는 것처럼 약간.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그때 찍어봤어요. 소화는 아니고 약간 물 넘실넘실 ASMR? 물 넘실 ASMR? 원치맨 아츄 고추 봤냐고요? 그거 봤어요. 그거 봤는데 엄청 웃기던데? 진짜 그거는 원치맨이니까 가능한 그 뭐지? 바라고 해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 그렇게 가사 바꾼 게? 공부 팁좀 알려달라고요? 공부 팁이요? 공부 팁은 과목마다 다른 것 같아요. 자기의 공부 스타일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저는 약간 암기 과목들은 스토리처럼 막 외웠던 것 같아요. 이거랑 이거랑 연결해가지고, 이거면 이거 생각하고, 막 약간 이런 식? 앨범이 언제 나오냐고요? 앨범은 멀지 않게, 날짜가 멀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 즐겨 듣는 노래? 요즘 즐겨 듣는 노래 저는 그 인터넷 머니라는 그 인터넷 머니가 내 앨범 이번에 내 앨범 이름이 뭐지? 아 핸드폰 여기 있지? 아. 네, 그 거기에 나오는 노래들 즐겨 듣고 있고 스테이 다운이라는 노래도 요즘 좋아해요. 스테이 다운. 거기 영떡이 또 피처링을 해가지고 제가 좋아해요. 제시 쇼터브 봤냐고요? 제시 쇼터브 봤죠. 그 저희 굴조팀이 나왔잖아요. 그죠? 봤습니다. 그 머시베놈 쇼터브 봤냐고요? 봤습니다. 봤어요. 왜 그랬냐? 군대 가면 뭐예요? 군대 가면은 PX 가지 않을까요? 가서 트윅스 사 먹고 만두 쪄먹고 그러지 않을까?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나라를 지키겠죠? 멍리니는 뭐예요? Q&A 해줘요? 계란이 먼저? 닭이 먼저? 어려운데? 계란이 먼저? 닭이 먼저? 닭이 계란을 낳는데 또 계란에서 닭이 나온 거잖아요? 계란이 기억이 먼저니 계란이 먼저? 이제 않을까? 계란이 먼저지 않을까요? 릴보이 오빠랑 광고 촬영 비하인드. 그날 너무 추워서 그날 진짜 바들바들 떨면서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추웠고, 네. 그리고 되게 딜레이가 좀 많이 돼가지고, 그런 게 조금, 그때 다들 되게 그래서 고생하셨어요. 엄청. 해봤어, 도전? 어, 이게 어떻게 내리지? 오늘 점심에는 그거 먹었어요. 그거 뭐지? 김밥 먹었어요. 여러분, 엉덩이는 한 개, 두 개. 이거 되게 유명한 질문이잖아요. 그냥 잘 앉아있고 잘 싸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한 개든 두 개든 잘 지탱해주고 잘 싸게 해주고 그러면은 좋은 거 아닐까? 한 개 있는 사람도 두 개 있는 사람도. 네, 저는 이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어, 이거 왜 자꾸 내려가지? 그리고 또 누나 햄채볕? 이게 뭐예요? 햄채볕이 뭐예요? 햄채면? 아, 어, 햄버거 최대 몇 개? 아, 하나밖에 못 먹는데? 감자튀김 팔아. 감자튀김 많이 먹기. 감자튀김이 저는 원래는 버거킹 감자튀김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얇은 게 좋아가지고 맥도날드 감자튀김이 맛있는 것 같아요. 경이로운 소문. 저 경이로운 소문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넷플릭스에서 경이로운 소문? 스위트홈. 두 개는
다 챙겨본 것 같아요. 스위트홈은 원래 웹툰에서부터 좋아해가지고 되게 즐겨봤는데 웹툰이 그거 실사판으로 나왔는데 너무 재밌게 잘 만들어져가지고 저는 엄청 재밌게 봤어요. 아 감튀는 맘스터치? 아 또 맘스터치만의 그 감튀 맛이 있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게 또 땡길 때가 있어요. 호날두님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호날두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연근이 그래 연근이도 잘 나 그 뭐지 지방이었나? 아 프로틴도 완전 잘 나오고 그래갖고 저는 진짜 승리호는 아직 못 봤는데 승리호 재밌어요? 그 요즘에 좀 순위가 높던데 넷플에서 승리호 버킷리스트에 꼭 넣고 싶은 거는 저는 꿈이 있는데요. 저는 강아지를 진짜 키우고 싶어요. 약간 저는 강아지랑 약간 행복하게 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강아지. 저 원래 시추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근데 시추가 뭐지? 그 눈이 되게 많이 안 좋아서 튀어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들면은 시추가 눈 질병 많이 걸리면은 너무 속상할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시추가 현재는 제 마음속에 꼭 키우고 싶어요. 벌스데이 때 나온 두 분은 누구냐면 제 친구 강아지예요. 그 집도 제 친구네고 그때 친구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 찍으러 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두 분은 저의 강아지가 아닙니다. 두 분은 엄청 조용하고 엄청 약간 새침하고 엄청 그냥 약간 말이 없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언니 혹시 클럽하우스 아시나요? 클럽하우스 알죠? 그 요즘에 되게 유명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만들어는 놨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조금 더 탐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애 게임은 저는 롤이죠. 리그 오브 레전드 요즘 우루프 열려가지고 우루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우루프 진짜 맨날 해주시면 안 돼요? 우루프 맨날 해주시면 맨날 열어주시면 안 돼요? 롤 관계자 여러분. 피치원 오빠랑 또 협력할까요? 아, PH 오빠랑 또 작업을 할 거냐고 물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하면 너무 좋죠. 기회가 있으면 꼭 다시 하고 싶습니다. 아추 휘민님 파트 어떻게 생각해요, 언니? 휘민이 오빠 파트 약간 킬링 파트 아니에요? 그 꼬칼콘 라인이 사실 생각에서 없어지질 않아가지고 그쵸? 꼬칼콘이 약간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그 라인을 보면서
라면, 치킨, 피자. 여러분, 묻지 마세요. 넘버원은 치킨입니다. 치킨. 넘버원 치킨입니다. 묻지 마세요. 제가 해리포터 최애 캐릭터 있냐고 있어요. 이거 제가 해리포터를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 어렸을 때 약간 시험 기간 끝나면은 시험 끝나면은 왜 반 친구들이 보고 싶은 걸로 이제 이렇게 영화 이런 거 가끔 틀어주잖아요. 그럴 때 항상 해리포터를 매년 연마다 틀어줬는데 그때마다 저는 그 해리포터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려워가지고 해리포터를 라는 존재는 아는데 내용을 전혀 몰라요. 그 마법 학교라는 거밖에 몰라요. 근데 가끔 머리 이렇게 막 이렇게 부스부스하면 애들이 해그리드냐고 그러긴 했는데. 야스오 대 티모? 야스오 대 티모? 어우, 둘 다 좀 세다. 저의 팀에는 티모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상대 팀에는 야스오가 있으면 더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야스오가 상대 팀에 있을 때만 그 야스오가 엄청 잘했거든요. 저희 팀에 있는 야스오는 항상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팀에는 팀워크 있었으면 좋겠지만 상대 팀에는 야스오가 진짜 너무 세다. 너무 세다. 피파도 해주세요. 제가 피파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너무 어려워요. 피파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롤을 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카트라이더는 제가 모바일로 좀 운전 좀 해봤는데요. 카트라이더는 또 제가 모바일에서는 좀 한따까리 했어요. 근데 컴퓨터에서는요, 진짜 도저히 안 되겠던데? 컴퓨터로는 너무 어렵던데요? 쇼미텐 나갈 거예요, 나오면은. 저는 안 나갈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미란맘 합방 안 하나요? 미란맘 제 미란맘이랑 언제 한번 합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키런 킹덤 그거 제 친구들이 진짜 열심히 하는데 그게 뭐지? 그 현질을 해야 된다고 하던데 맞아요? 되게 재밌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제가 처음 시작을 항상 두려워해가지고 게임은 계란젤리 구멍 뚫어서 꼼젤리 넣고 튜브에 탄 젤리 먹기 한 번만 해주세요. 아, 계란젤리 다 먹었어요. 죄송해요.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그거. 계란젤리. 흔들 안 해도 돼요? 롤 하면서 패드립 먹은 적 있냐? 저요?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저. 맨날, 야,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 듣고, 그렇게 할 거면은 그 챔프 쓰지 마. 막 이런 것도 저거. 그 롤 할 때 살면서 게임 제일 많이 먹어본 것 같아요. 아, 롤이란 부모님을 지키는 아주 치열한. 아, 맞습니다. 내가 못하면 내가 욕을 안 먹는 신기한 내 가족을 건드리는 그런. 부모님 지키기 게임. 굴저팀이랑 계속 연락하냐고요? 네, 저, 그, 간간이 하죠. 이제 막, 그때처럼은 계속은 못 만나지만, 그래도, 뭐지? DM, 이런 것도, 아니면 전화, 카톡? 가끔? 가끔씩. 잘 하고 있어? 약간, 이렇게. 하리보 버럭 해주세요? 그 버럭은 그 다른 유튜버님 거 아닌가요? 저는 헉으로 할게요. 제 광대로 등산 가도 되나요? 제 광대요? 와주세요. 올라와주세요. 여기로 올라와주세요. 여기로 올라 지금이요. 아, 앉자. 아니, 프로틴 대 연근이, 아, 연근이 어떻게 생겼지?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정산 와서 깃발 놓고 왔어요. 잘했어요. 이제 내려오세요. 이제 내려와 주세요. 잘했어요. 잘 도착했어요. 연근이. 연근이 치니까 연근이 나오네. 아, 연근이 이렇게 생겼었다. 맞아. 프로틴. 저는요, 프로틴 친구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프로틴 친구. 한 번 더 나오잖아요. 지상에서, 그죠? 딱 그, 아, 스폰가?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말 안 할게요. 전 프로틴이 더 좋습니다. 굴저 쇼터뷰 언니 언급한 거 봤어요? 봤죠. 저 언급한 거 봤습니다. 그거 완전 재밌던데? 그래갖고 저도 완전 깔깔거리면서 봤어요. 아, 되게 웃기다 이러면서. 되게 재밌게 놀다 왔다 이러면서. 앞머리 까실 생각 없나요? 저 앞머리 기르고 일단은 있는데, 아시죠? 우리 그 앞머리 기를 때는 이제 중간에 한 이쯤 와서 포기하고 다시 자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지금 초심자의 마음으로 이제 조금씩 기르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잘릴지 몰라요.
보라색으로 염색할 생각이요? 한 번 더 칼라를 입히면은 머리가 나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미란이네. 라미란님이요? 전 라미란 선배님 진짜 너무 좋아해요. 진짜 저 맨날 라미란 선배님 드라마 나오면 메이킹까지 찾아봐요. 메이킹 때가 전 더 좋거든요. 메이킹 때 그렇게 흥이 넘칠 수. 진짜 어제 여우주연상도 받으셨던데 진짜 최고. 안 남아가지고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와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빨대는 구멍이요? 잘 뚫려있기만 하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갈게요. 내일 명절 잘 보내세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9시에 꼭 집에 들어가고.